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타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저도 창업을 해봐서 그렇지만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의미를 찾지 못해서요. 기계에서부터 뭐 자연, 동물, 사람 다 이렇게 아우르는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이런 존재일까? 왜 나는 그러면 인간의 한 개체인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 되게 실존적인 고민을 과학에서는 어떻게 대답하나? 또 인문학에서는 어떻게 대답하나? 또 뇌과학자들하고 같이 논문도 쓰고 연구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궁금증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기계공학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영장류학, 심리학, 또 진화, 심리학 이런 여러 분야들이 다 관련이 돼 있어서 아 그냥 궁금한 거를 제대로 알려면 입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진화론자가 생각하는 창업은 좀 다른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창업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비즈니스의 핵심은 타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을 잘 알아야죠. 사용자가 뭘 좋아하고 뭐가 필요하고 왜 이런 건 싫어하고 왜 좋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심리적 작용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0대를 위해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70대를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건 정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은 이 산업이 이렇게 재편돼 보이는 것 같아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비즈니스의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사업은 감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과학적인 방법론, 문제가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정말 맞는지를 아주 끊임없이 냉철하게 증거에 기반해서 이건 안 될 놈이야 그러면 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이게 사이언티픽 프로세스거든요. 인간 본성이 깃든 비즈니스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론으로서의 창업 방법론 모든 창업은 앞으로 ESG가 완전히 기본으로 깔려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창업 단계에서부터 스타트업 단계에서부터 그러면 SDG에 몇 번에 해당되는 창업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래서 일종의 지속 가능성적인 전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기업의 차원에서 이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진화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진화가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종들을 보면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사실 그동안 지구상에 살아왔던 생명 종들을 100이라고 치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애들은 몇 퍼센트냐 보면은 1%에서 10%예요. 대략 5%라고 쳐봅시다. 그 얘기는 종이 탄생하면은 95%의 확률로 죽는다는 거예요. 멸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외를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혁신을 했던 종들은 살아남았어요. 그 혁신들을 만들어내는 그 코어는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게 혹수 유전자라고 하는 건데 그 혹수 유전자는 발생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체절을 갖고 있는데 체절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은 초파리나 우리나 똑같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걸 변주한 거예요. 이렇게 조합하게 저렇게 조합해서 인간도 만들고 초파리도 만들고 이게 자연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거기서 핵심은 영속한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혹수 유전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으로 치면은 핵심 인재들 있죠. 조직은 바뀌어도 이 인재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기업은 가잖아요. 그게 생명이 다양성과 정교함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어요. 일종의 지속 가능한 생존. 다시 말해서 그걸 저는 진화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존도 힘든데 무슨 진화력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조직마다 다른 것 같아요. 생존을 해야 되는 때는 생존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1, 2등 가던 데에서 1등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다음은 뭐야? 라고 방향을 정해야 되는 위치에 가게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진화력이에요. 생태계를 만드는 힘, 이게 진화력이거든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혁신이라든가 그런 진화력이라든가 생존의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거는 창업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제 진화론을 하시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진화론과 밀접한 관계.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구 감소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식을 낳고 안 낳고는 진화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동기가 생겨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동기가 언제 생기고 언제 꺼지는지를 알면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도 다 동물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자기 주변에 덴서티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센싱을 합니다. 그래서 높으면 한정된 자원의 개체가 많으니까 내가 출산을 하는 것은 이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지 출산에 투자하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트레이드 오프를 하거든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 한동안 성장을 못해요. 자기 성장을. 이게 트레이드 오프예요.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모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변의 덴서티가 높아져요. 그러면 출산의 시기가 됐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애를 낳지?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저는 경쟁 지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경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경쟁에 대한 퍼셉션이 되면 출산도 그냥 떨어지는 거죠. 심리적으로 경쟁 지각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돼요.